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다소 좋지 못한 장 상황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 또 시장을 이기는 투자잖아요. 필승 종목이었던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무려 13%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 실현했는데요. 자율 익절 후에 특별히 노란 톡방에서만 계속해서 담아가셨던 종목인 만큼 이런 숨겨진 정보들은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시장을 이겨줄 필승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필승 종목들이 연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 루닛이 누적 상승률 126%를 돌파하면서요.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종목인 이수페타시스 역시 85%가 넘는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장에 두 종목 모두 큰 누적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펨트론이 누적 상승률 83.87% 달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저스템이 69.29%로 70%에 가까운 누적 상승률을 그리고 성우아이텍이 51.76%를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탑10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현재 4.6%에 가까운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HPSP가 44%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FE가 누적 상승률 34%를 기록 중인데요. 마지막 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바이오니아가 약 33% 달성 중이고요. 여기에 엔젯이 23%의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 톡센터에서 해당 종목을 직접 분석하고 응급 처방 내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노란 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또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오늘 노란 톡방에서는 당일 13% 가까이 상승해준 필승 종목도 있었고요. 전문가님과의 투자 상담도 오고 갔는데요. 숨겨진 노란 톡 찐 정보들 지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숨겨진 노란 톡방의 꿀팁들 많이 전수해 주실 김광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파란 타이 또 눈에 띄는데요. 아, 네네. 오늘 필승 전략으로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언뜻 들었을 때 동화책 제목인가 싶기도 했고요. 어떤 네네. 내용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방망이 깎던 노인입니다. 네. 오늘 장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못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날씨처럼 조금은 우울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아주 환호성이 터지는 아주 환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필승 종목이었던 하나 마이크론이 저희 톡방에서는 또 하마라고 애칭도 붙었는데 네네네. 이 하마가 오늘 13% 가까이 상승 마감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급등해 주면서 이 기자 가족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 상승의 기쁨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기분 좋은 수익 하나 마이크론이 네. 만들어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필승 종목 텔레칩스로도 수익을 보고 나오셨고 또 오늘 당일 매매한 펨트론을 통해서도 수익을 보셨습니다. 네네. 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네, 맞습니다. 역시 필승 종목 전문가님의 안목으로 정말 확실하게 골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어제의 필승 종목이었던 네. 네, 루트로닉을 네. 오늘 이렇게 매수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을 조금 달랠 수 있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필승 종목이었던 네. 루트로닉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루트로닉 최근에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승 보여주다가 오늘 잠깐 장 시작하자마자 기회를 주었지만은 오늘 장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았다는 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 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또 네.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제가 번역해서 바로 전달해 드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 좀 더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원문 이런 기사를 노란톡방에서 또 바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매수에 오늘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네. 장 시작과 함께 이렇게 바로 상승해서 이후에는 매수 타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볼 텐데요. 자, 이런 일봉에서도 지금 앞에 이런 산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런 앞산 이렇게 보면요. 앞산은 이렇게 있고 뭐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라공기법에서 이렇게 앞산을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당연히 매수점입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네. 찰리라곤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미 이렇게 넘어왔으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델타라곤에 의해서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데요. 제가 델타라곤, 물론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3일선 또는 4일선, 5일선 여기서 태길해서 이런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장 시작하자마자 아주 잠깐 네. 그런 타점을 주었지만 또 장 상황을 두루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놓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라공기법 가지고 공부하시면 이런 상승하는 종목에서도 타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델타라곤, 뭐 찰리라곤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이런 라공기법 자료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 신청서 작성하시면 누구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네. 받아가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필승 전략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네. 필승 전략으로 이 방망이 깎던 노인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언뜻 들었을 때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화책 제목인가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 필승 전략 제목 네. 방망이 깎던 노인. 뭐 요즘에도 학교에서 윤호영님의 수필인 방망이 깎던 노인을 배우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이 기자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고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조금 익숙했나요? 근데 요즘 어린 학생들은 이 다듬이 방망이 또 빨래 방망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수필이 빠졌다고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뭐 저도 뭐 교련이나 뭐 기술, 네네. 가정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 배우던 그런 6차 교육 과정을 네네. 겪은 그런 세대라서요. 뭐 잘 알고 있지만 뭐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필승 전략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방망이 깎던 노인 수필을 보시면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재촉한다고 생쌀이 밥이 되나? 이런 네.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기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 모두 조금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필승 전략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종목을 매수한 후에 조금 이렇게 주식이 익을 때까지 밥이 뜸드는 것처럼 주식이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매수해서 바로 내일 상승해야지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제가 계속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좋은 종목, 좋은 회사, 좋은 기업 찾아서 드리면 또 제가 거기에서 이자 포인트까지 다 체크해서 드리잖아요. 이자 포인트, 이익, 기대감, 자리까지 해서 이자 포인트까지 다 해서 드리면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만 딱 멈춥니까? 하나하나하나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은 더 상승, 더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다 하나하나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하도 이렇게 당일 수익 실현 하는 필승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어쩔 수 없이 행복한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왜 그런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하고 또 조금만 올라도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제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 드리지만 또 사람 마음이란 게 또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테마에서 좋은 이자 포인트를 가진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밥이 되고 뜸이 들어지는 그런 시간 기다려야 한다라는 내용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마이크론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차트를 분석하는 눈이 부족하면 조금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2.75%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면서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앞에 산에 이렇게 표시를 해볼 텐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라곤 기법. 이제는 이제 우리의 라곤 기법, 우리 이기자 라곤 기법이라고 제가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라곤 기법 적용해보면 앞에 이런 앞산 이런 것을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거래량과 함께 뚫어주면서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상단선이 앞으로는 지지선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라곤 기법에 의해서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만 그어볼 것도 아니죠.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추세선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추세선 당연히 여기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같이 그려볼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위에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이런 상승 추세선은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추세선까지도 완전히 뚫어주고 그리고 라곤 기법의 상단선마저도 완전히 뚫어주고 그렇게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계속 강조드릴 거 뭐겠습니까?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물론 앞에 있는 거래량을 이기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유통주식수 이상 거래량이 되는지 유통주식수에 따라서 이 거래량이 얼마 실리는지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 이런 거래량이 실렸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들이 충분히 위에 지금 상단선 그리고 밑에 추세선까지 아 2단으로 지금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분명히 위에 상단선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재상승 아니면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이 지지선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뿐만이 아니라 아래 지지선까지 한마디로 지지선이 두 군데 생겨서 아 지금 하방으로는 이제 탄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했으니 뭐 내일 아침에 바로 나는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당연히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을 매수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기다린 만큼 더 큰 수익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계속해서 오늘 노란톡방에서 있었던 수익 실현된 다른 종목이죠. 펨트론 차트까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네. 네. 펨트론도 한번 같이 보고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펨트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또 하나 마이크론에 네. 관해서 얘기 드리자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렇게 지금 5월 19일 정도 매수한 후에 지금 이렇게 하락 보이면 당연히 불안하십니다. 네. 뭐 MC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겠지만 이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 참아가셔야 할 텐데요. 여기서도 질문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평선 깨고 내려왔는데 왜 매도 안 하나요? 왜 매도 안 하나요? 왜 매도 안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단 한 가지. 주도 섹터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네. 얘기 드리도록 하고 펨트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펨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상승 보였다가 단기간에 이런 상승 보였다가 조정 보이고 지금 60일선 터치 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추세선 몇 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세선 이렇게도 하나 그어보겠고요. 여기서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추세선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의 추세선도 뭐 그려보면 훨씬 더 좋고요. 이런 추세선까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최근에 상승 보이는 이런 추세선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나? 와, 나는 완전 강한 종목이야. 나는 건들지 마. 난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어떻게 이기자 가족분들은 이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다시 이런 상승 보고 바로 또 일부 수익 실현하셨느냐? 네. 여기 자세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 정확하게 추세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왜 보이지? 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왜 오늘 이런 하락 보이고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 드리자면 여기 이런 추세선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 정말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 말이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에코프로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뭐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에코프로 정말 큰 상승, 정말 600%가 넘는 이런 상승 보여줬다가 다시 상복.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 드렸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방송 다시 보기만 하셔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강한 종목들은 절대 한 번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상승 보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쌍봉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매도 자리 준다.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어제 네. 상승 보였을 때 이기자 톡센터를 통해서 상담 주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수가 이상 올라왔는데 지금은 팔아야 되나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정말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얘기 드리면서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매수가 지금 이상 올라왔지만 매수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매매가 지금 단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어제 내일 장에서 고점이 잠깐 나올 것이다. 그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 다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 제가 얘기 드린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와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단타 매매가 능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제 이기자 톡센터에서 상담 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이런 에코프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다 기다릴 정도로 인내심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기에서 이 이평선 근처까지 아니면 그 밑으로도 잠깐 내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그 이상 더 올라갈 테니까요. 단타 매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다면 계속 끌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나는 여기서 일부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늘리는 작전을 펼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또 이 에코프로 필승 종목으로 낼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하나 다 짚어서 얘기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투자 이어나가시면 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아는 지식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아낌없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저와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내용들은 조금 더 확률 높은 투자를 그렇게 같이 함께 나가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확률 높은 투자 왜 얘기 드리냐면요. 이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셔야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자산 증대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필승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문가님께서 이 에코프로 상담해 주시면서 오늘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정확한 분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 또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확신 있는 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기자 톡센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기자 톡센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또 JYP 엔터가 오늘 또 선정이 됐네요.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응급 처방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응급 처방 내려주실 건가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네, 정말 네. 좋은 회사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 중에서도 네, 가장 좋게 기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JYP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요. 뭐 기업 개요나 아니면 재무제표 상황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재무 내용 얘기 드리면요. 역시나 우상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바로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연이 굉장히 기분 좋은 사연입니다. 네네. 전문가님을 이 기자님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네, 강현수님께서 방송을 보시고 JYP 엔터테인먼트 매수하셔서 지금 많이 수익 중이신데 네네. 더 끌고 가도 되나요? 하고 기분 좋은 사연 또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뭐 네.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저는 기분 진짜 좋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고요. 뭐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수익 인증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 강현수님 뭐 95,3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차트를 2021년도부터 지금 쫙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주식도 마찬가지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겠지만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봐도 희극인 것 같습니다. 뭐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네,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승 나오기 직전에 아마 매수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95,300원에 2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네. 수익 가지고 가시는 거 정말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나 불안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라공기법에서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연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로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일봉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뭘까요? 거래량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거래량부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승 아니면 이런 조종, 횡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나요? 신고가 영에 이렇게 다 역사상 신고가 영에 가서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수익인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와야 좋다. 안 팔아. 나 안 팔 거야. 안 팔아. 왜? 수익인데 난 더 큰 수익 볼 거거든. 안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거래량 올라가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때는 약간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때도 유통주식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유통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였지만 조정을 보인 후에 다시 재상승 이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불안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지금 1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일부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상승 보고 계십니다.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도 되고 하락이 나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거래량이 유통주식 이상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고 하락이 나오면 바로 탈출하십시오. 그때가 매도 시점이고 이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주체,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매수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이상 빠져나간다. 계속 대량으로 빠져나간다 싶으면 그때가 바로 또 매도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뭐 하나만 더 얘기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가 큰 위기를 맞는 이런 큰 사건이 터졌다. 아니면 JYP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소속 연예인들이 단체로 나가게 된다. 단체로 계약 해지가 된다. 단체가 아니어도 주요 이런 부분들이 해지가 돼서 기업상에 이런 큰 위기가 닥쳤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워낙 제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필승 종목으로 얘기 드린 이런 종목들이 역사상 신고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정말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놓지 않는 겁니다. 꽉 쥐고 끝까지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얘기 드린 세 가지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방송 돌려보시고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착한 종목에 대해서 응급 처방 내려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역사적 신고가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라공기법을 통해 응급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점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냉철한 분석과 또 따뜻한 조언으로 처방 내려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필승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한미반도체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리뷰와 함께 필승 종목 단단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한미반도체, 뭐 또 사골처럼 또 우려먹는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사골 한 번도 실패가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미반도체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리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미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 어떻게 이런 상승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상승 보이는 부분도 당연히 거래량 체크하셔야죠. 이런 거래량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거래량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당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쭉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 조정 보이는 구간,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앞에 이런 알파 구간, 새로운 알파 구간을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런 조정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 하나마이크론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이럴 때 기업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기자 포인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만큼의 또 기대감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하셨다면 여기, 심지어 여기 맞지도 않고 지금 하락 조정 보였어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통한 확신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맞고 지금 하락 보였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 팔 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얼마나 괜찮은 회사면 삼성전자에서 아예 장비까지 대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아직 때가 안 왔습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했더니 이런 상승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앞에 부분도 보셔야겠지만 당연히 이 앞에 부분까지도 같이 보셔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넘어서게 되면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실렸다, 거래량이 앞으로 더 실린다, 계속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가. 왜 이런 모습 보이느냐. 기업 분석이 그만큼 되어 있고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다리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기자 포인트, 이익, 기대감, 자리, 물론 그거 외에도 주식 상승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도 상승하는 종목 많지만 왜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냐. 이런 조종이 보일 때도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생각이 되고 확인을 했다면 확신이 생기고 이런 상승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승으로 끝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어쨌거나 이런 상승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종목, 주도 섹터 이런 부분도 다 보시고 이기자 포인트 다 보시고 그럼 기다리면 이렇게 때가 오는 겁니다. 기다리면 때가 온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앞에도 제가 차트 보면서 얘기 드렸지만 자, 이런 상승 나오고 다시 조정 보일 때도 펜트론 좋은 회사구나, 기업 분석 내용이 끝나고 앞으로 돈을 얼마만큼 벌어들일지 이것까지 체크가 다 됐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 상승 또 계속 누리는 겁니다. 왜? 나는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고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버는지 이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주도 섹터로 무슨 반도체 종목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 확인. 확인을 했더니 아, 이런 종목에 확신이 생기네. 다 여기도 이런 추세선 쭉 그어봤더니 뭐 조금 삐뚤어졌습니다만 아,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추세선 터치하면 나는 매수할 거야. 왜?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이기자 포인트라고 만들어놓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승, 더 이상의 상승을 나는 바라보겠다 하시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그대로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노란톡방에서 얘기하는 거 글로 남아 있잖아요. 글로 다 남아 있는 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아 김광진 전문가가 하는 말이 맞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런 부분들 계속 같이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기자 포인트라고 따로 얘기 드리는 거고요. 펨트론 이 정도 상승 가지고 아직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루닛 세 자릿수 지금 상승 보였으니 이제 충분히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음봉 보이니까 또 불안한데 어떡하지? 팔까? 이렇게 또 약간 자신감 잃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루닛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슈 소멸로 이런 부분들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파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루닛은 언제 파는 것이냐? 자,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이 정도 흔들릴 때 파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다 누릴 거 다 누렸다. 난 지금 100% 세 자릿수 이상 다 누렸다라고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은 언제 판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런 조정 보일 때 파는 겁니다. 아니면 첫 번째로 제가 거래량 보라고 얘기 드렸죠. 왜? 거래량은 선행지수이니까. 그럼 거래량이 가장 먼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 루닛 이 회사 아니면 이 경영진 아니면 이 산업 섹터 자체가 이 산업 섹터 테마 자체가 다 완전히 꺾였구나 죽어버리는구나 라고 할 때 파는 겁니다. 이 회사 루닛 자체 회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다면 이런 정도의 하락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면 당연히 같이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훨씬 더 쉬운 투자 편안한 투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루닛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하락 보였다고 해서 아 그럼 난 이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라곤기법 델타라곤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 드리면서 루닛 종목 리뷰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필승 종목으로 제가 앞서 여러 차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이미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한미 반도체 왜 가지고 나왔는지는 뒤에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기자 포인트부터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 이런 부분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보시고요. 넘어가서 이익도 봐야겠죠. 뭐 이것도 필승 종목으로 여러 차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모두 다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출액 계속 늘어난다. 영업이 계속 늘어난다. 당기순이익 계속 늘어난다. 즉 돈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버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기자 포인트의 두 번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얘기 드릴 텐데요. 자, 엔비디아 수혜주 제가 첫 번째로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달아놓은 이 내용 때문에 솔직히 오늘 한미 반도체를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필승 종목으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고 거기에 상승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더 이상 언급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온 이유 엔비디아가 주가가 한풀 꺾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10% 20% 막 뚝 떨어졌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멈춘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아예 첫 번째로 달아놓은 겁니다. 한미반도체 당연히 엔비디아 수혜주입니다.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얘기를 이렇게 제가 꺼내는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GPU가 인공지능 GPU에서 가장 앞서가는 업체가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가 당연히 그런 큰 상승 보여준 것이고요. 이런 엔비디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GPU 관련해서도 충분히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수혜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이런 큰 상승 보여줬던 것입니다. HMB 수요가 더욱 증가된다라고 하는데 HMB가 그럼 뭐냐? 적층 구조로 해서 조금 좀 쉽게 얘기 드리자면 일반 반도체보다 훨씬 비싼 반도체입니다. 지금 뭐 엄청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에서도 엄청난 반도체 분야에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는요. 앞으로의 기대감, 왜 기대감을 갖느냐? 바로 AI,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넓혀지고 보편화되는데 이 HBM, 이 메모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지금 DDR5 같은 거, DDR5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이런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한미반도체 이런 본진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장비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엮여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 받는 겁니다.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왜 드리는지는 뒤에 넘어가서도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13년도 1분기를 저점으로 계단식 성장이 전망된다. 이런 부분들은 리포트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AI, 인공지능 내용입니다. 제가 신전차군단을 얘기하면서도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차군단이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신전차군단을 이룬다. 이런 부분들 얘기했던 거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기자 포인트의 세 번째 자리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승 보였습니다. 이후에 여기 당연히 이 고점에서 다 매도하고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선을 제가 달아놓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급격한 상승 나왔을 때는 3일선 또는 5일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우선 던지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런 단타 매매 잘 못해. 그럼 끝까지 가지고 가보시는 거고요. 언제까지? 거래량이 빵 터질 때까지. 역시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거래량이 빵 이렇게 터질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승 다시 나와 주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 다시 나와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이런 추세선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 상승 추세선도 다 같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라공기법 당연히 적용해서 아 여기 이 라공기법 적용했을 때도 어디 전까지 내가 떨어질 걸 기대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는 참을 수 있는가 이것도 당연히 라공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라공기법도 역시나 이 여기가 새로운 알파 구간이었구나 그리고 여기 흘러와서 여기 찰리 구간 넘어서 델타 구간 넘어갔는데 그럼 어딜 봐야 돼요? 이 알파 구간 봐야죠. 이 알파 구간. 알파 구간의 선을 쫙 그어봤더니 아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내려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구나. 여기서 지지가 되겠구나. 이 알파 구간의 상단선. 뭐 예전에는 이름을 좀 바꿨지만 쉽게 상단선이라고 제가 이름 바꿨죠. 아 라공기법에서 이 상단선을 깨지 않고 버텨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공기법 한번 교육자로 다 받으셔서 공부해보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다시 얘기 드리자면 아,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내려와도 큰 문제가 없구나. 여기까지만 터치하고 이 부분 깨지 않는다면 물론 단타 매매가 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3일선 깨면 팔고
5일선 깨면 완전히 다 팔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라공기법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매매까지 어렵다. 나는 좀 사고 조금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어.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 생업에 바쁘시고 지금 사무 보느라 바쁘신데 언제 매매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HTS나 MTS상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라곤기법, 델타 라곤에서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 3일선, 5일선 뭐 이 각도에 따라서 다 얘기 드렸고요.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깨면 매도, 깨면 매도. 하지만 그게 어렵다? 다시 라곤기법의 상단선 그려보고 아 여기까지는 버텨준다.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아 이 근처에서 하면 되겠구나.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이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이 추가 매수는 당연히 여기서 사셨으면 불타기가 되겠고요. 뭐 제 얘기를 안 듣고 여기서 사셨으면 물타기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도 불타기, 물타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도 라곤기법 활용해 보고 추세선 그어보고 이 추세선도 당연히 라곤기법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추세선을 이용한 라곤기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추세선 그리고 라곤기법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이렇게만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자, 상단선 근처에 왔다. 이 부분에서는 뭐와 가는 거예요 또? 자,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도 얘기 드리고 이런 부분들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싶지만 이 다음 내용 하나 더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끊겠고요. 제가 이 부분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립니다.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글로 써놨다고 해서 아니면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판다고 해서 다 믿으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확인, 본인이 확인 이렇게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 확신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야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와 같이 하신다면 더 좋은 확신 그리고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저와 같이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필승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더욱더 꼼꼼하고 확실한 분석으로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필승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안내해 주시는 만큼 정확한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역시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필승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필승하는 다양한 투자 전략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뜨는 링크 클릭 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